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능력, 그리고 영적인 능력,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가 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메시지 성경이 2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 문을 활짝 열어 젖히는 순간 우리는 그분께서 이미 우리를 향해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셨음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늘 있고자 원했던 그곳에 마침내 우리가 서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그 넓고 탁 트인 공간에서 고개를 들고 서서 소리 높여 찬양하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평화롭게 교통하는 상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상태가 주님의 깊으신 임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예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은혜의 감격, 그 구원의 감격을 활짝 열어주시고 누리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기도가 달라지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찬송할 때 그 가사가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가사인 것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감격을 누리게 하시죠.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 순간 그 은혜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과정 중에 예배 학교를 진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전심으로 온몸 다해 예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강의와
말씀을 나누고 한 번은 우리 훈련생들과 함께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찬양 한 곡을 부르면서 우리의 온몸 다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고 그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나아가 봅시다.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이 찬양을 잠잠히 부르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정말 가져보았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실까? 20대 초반에서 60대 중반에 이르는 많은 연령층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셨는데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그 예배실 바닥에 엎드려서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흐느껴 울기 시작하고 어떤 성도님들은 완전히 그 예배실 바닥에 부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충만한 영광의 임재가 그 예배실 가운데 가득 넘쳐나는 느낌을 너무나 강하게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때 느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도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채가 얼마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 사업에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 혹은 누군가에 대하여 불편하게 여겼던 마음, 미워하는 마음, 걱정, 근심, 어떤 욕심, 그것이 하나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모할 뿐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를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공간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이, 운전하는 차 안이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구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을 견디는 것도 힘든 것인데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환난 중에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입니다.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십니까?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령께서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흔들림이 없을 때 그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소천하신 아버님이 3년 전에 그 검진센터에서 암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 다음 날로 큰 병원으로 옮겨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밤을 보내는데 참 쉽지 않았습니다. 병상에 아버지와 함께 누웠을 때 앞이 캄캄했습니다. 걱정, 근심이 얼마나 많이 밀려오든지요. 앞으로 어떻게 일들을 풀어나가야 될지 정말 아무런 해답이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이었어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때 성령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병실에 누워 눈을 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와 평강이 그 병실에 이렇게 강하게 임하는 것이 너무나 강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믿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아버님을 향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한 장면으로 결론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넘쳐 흐르는 것이구나.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구나.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구나. 참 신비한 경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어요.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환난을 만나신 성도님이 계실 거예요. 환난이라 여겨진 상황, 너무나 큰 문제로 도무지 뾰족한 수가 생기지 않은, 생각나지 않은 상황, 앞이 캄캄한 상황, 기도해도 어떻게 이 일이 해결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심정으로 오늘 이 새벽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에 확증을 더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주께서 확증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그 승리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실 것이에요.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믿음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가 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졌다라고 말씀해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죄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마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창궐하고 있는 것처럼 바이러스가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류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믿는 아담, 그의 불순종과 범죄함과 타락으로 온 세상이 죄악의 세상으로 그렇게 변했지만, 이러한 영적인 혼란 중에 주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소식은 아담이 아닌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인류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능히 이길 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왕노릇하며 살 수 있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20절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새벽마다 선교 완성과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임하기를 위하여 매일 기도할 때 때로는 그 기도가 너무 무능력하게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너무 완악하고 세상이 너무나 죄로 가득하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날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의기소침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부흥은 항상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으로 부흥은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이 많고 문제도 많고 죄도 많다고 여겨지는 그 세상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 부흥을 갈망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넘쳐나고 있다라고 믿어지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부흥의 역사는 전 세계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 죄가 그렇게 그토록 관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넘쳐나는 은혜다. 그 은혜는 지금도 차고 흘러 넘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은 가족,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일터,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이 자리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저는 격려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놀랍게 넘치고 계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잃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고 오늘 그 믿음의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 주님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세 번에 나눠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그 놀라운 예배, 영광스러운 그 예배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도록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 비대면 시대에 예배가 무너져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그 사모하는 그 예배자의 열망, 그 예배의 갈망을 모든 성도들 안에 뜨겁게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산제사로서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즐거움을 바꿔주신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바꿔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주님과 연합함을 누리고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거룩한 예배자로 계속해서 세워져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그렇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많은 제약이 있지만 하나님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자유가 참으로 제한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 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님 식어져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열정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 시대 드리는 하나님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참
어려움이 많지만 그러나 어디 가운데서도 주님은 역사하시고 주님은 임재하시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신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예배의 영광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열정을 잃어버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은혜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승리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곳곳에서 주님을 부르며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그 힘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의 즐거움이 하나님 주님의 일을 바라보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심령이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서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뜨거운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노래가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예배 문이 활짝 열리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증언하시고 그리고 확증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멸망하는 그 순간 지옥길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거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 사랑을 오늘도 확증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어떤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즐거워하며 소망을 품을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성령님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며 충분하시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덮고 계신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확증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 가운데 탄식하며 우리의 문제를 아뢰며 환난과 하나님 어려움을 주님 앞에 토로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멸망길로 나아갈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미 증거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나타내시는 주님 사랑을 하나님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할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아들 남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 가득히 하나님 아버지 넘쳐난 것을 하나님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계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충만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며 변하지 않으시는 사랑이심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 그 사랑에 하나님 확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난이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이 캄캄한 문제처럼 여겨지는 이 문제가 오히려 주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소망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감당할 믿음과 힘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득세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 중에서도 주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죄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편에 서는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제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영역에서 제가 그 한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주님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놀라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죄만은 이 세상에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그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